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결혼하는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임신하는 연령 또한 높아져 임신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유산에 대한 두려움이 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습관성 유산 중 하나로 자궁목관이 안전하게 조여지지 않는 자궁목관 무력증. 최근 그 환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궁목관 무력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는 기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데요. 하지만 최근 결혼하는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임신하는 연령 또한 높아져 임신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습관성 유산에 대한 두려움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습관성 유산,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자궁목관 무력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제 얼굴로 표현하면 이제 여기 자궁이면 여기 목 있죠. 여기가 자궁목인데요. 자궁목이 하는 역할은 이렇게 좁지만 40주까지 이렇게 아기를 지탱하고 있다가 40주에 이렇게 열리면서 아기를 나오게 하는 기관인데요. 무력하다는 게 뭐냐면 40주가 아직 안 됐는데, 그러니까 초기에 미리 이렇게 열려가지고 아기를 나오게 하는 그런 질환이 자궁목관 무력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임신 내내 자궁을 유지. 임신 중기나 말기 초 진통 없이 자궁목관이 얇아지고 부드러워지면서 열려 유산 또는 조산되는 것을 말하는 자궁목관 무력증. 보통 임신 16주에서 28주에 조기 통증과 조기분만을 일으켜 문제가 되지만 아직 질환의 발생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병은 그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 자궁목이라는 부위예요.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니까 탄성섬유의 함량이 높아야 되거든요.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탄성섬유의 함량이 그 비례적으로 짧아, 그러니까 용량이 적을 때 생기는 거예요. 아기가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나올 때 저희가 난산이라고 해서 뭐 기구 같은 걸 사용한다든지 기구 분만을 한다든지 아니면 급속 분만이 이루어졌을 때 아니면 이제 후천적으로 자궁 경부 쪽에 그 목관 쪽에 연기암이라든지 자궁 경부암이 생겨서 오려내는 경우 제일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거 이제 첫째나 둘째를 조기 분만한 경우. 자궁목관 무력증은 자궁목관이 안전하게 조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태아가 자라면서 결국 자궁부가 열려 유산이 되는 질환인데요. 어렵게 아기를 갖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아기를 잃게 될 수 있어 더 주의가 필요하지만 특별한 통증 없이 자궁목관이 열려 대부분 전형적인 증상은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16주에 새벽 가진통이 심해서 병원에 응급실로 와서 엄청 이렇게 콕콕 찌르는 느낌? 쑤신다는 느낌? 많이 놀랬죠. 처음 가진 애기라서 더욱더. 저 병은 사실은 증상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자궁이 열리기 시작할 때까지는 증상이 거의 없고요. 이제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통증을 느끼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과적으로부터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왜냐하면 증상이 없으니까 느낄 수가 없잖아요, 본인인데. 그렇다고 증상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분비물의 함량이 늘어나는데 그 함량이 평소보다 한 3배 정도 늘어나고요. 약간의 질 출혈이 있을 수가 있고 생리통 비슷한 통증이라든지 요통 같은 게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궁목관 무력증은 임산부가 초산이거나 과거에 자궁목관 무력증의 경험이 없으면 별 생각 없이 생활하게 돼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임산부들은 본인이 자궁목관 무력증인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으며 특히 고위험군의 경우 임신 중 지속적으로 자궁경부를 측정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이제 과거에 그런 아까 말씀드린 원인 인자가 되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 34주 이전에 조산을 한 적이 있는지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분과 그렇지 않은 분 모두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16주 이상의 주기가 됐을 때는 자궁경부 길이를 측정을 꼭 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사를 통해 자궁목관 무력증이 확진되면 치료는 수술로 이루어지는데요. 환자는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는 일단 자궁경부가 열려있으니까 그걸 이제 묶어주는 수술, 봉축수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봉축수술이 기본인데 그걸 이제 여러 가지로 혼용을 해서 변형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산모들이 줄여서 맥수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맥수술이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실로 이제 밑에를
이렇게 복주머니처럼 묶어서 꽉 당겨주는 수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는 아예 그 맥도날드 수술 후에 자궁 경부 쪽을 완전히 겉에서 볼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막아주는 수술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그런 수술을 같이 정 안 되는 경우에는 개복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개복해서 이제 질식으로 한 그 맥도날드 수술이 3, 4번 실패했을 경우에는 개복해서 하기도 합니다. 성균 길이가 자궁목관이 열리고 양막 탈출이 동반돼 태아가 조기에 분만되는 자궁목관 무력증. 과거와 달리 그 치료법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임산부는 태아를 포기하지 말고 산부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치료받으면 유산을 막고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식이 수술 잘 받는 게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한 산모들은 식사를 누워서 하고요. 누워서 소변, 대변을 다 보고요. 그렇게 되면 본인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 도움을 받아서 잘 유지한 경우에는 70, 80% 이상의 성공률이 있는 것 같고요. 누워서 식사하고 누워서 소대변을 본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성공률이 떨어져서요. 그래서 렌즈가 20에서 90%까지 아주 넓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받을 때는 진짜 막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받고 나니까 한숨도 왔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좋아졌으니까 행복해요. 전형적인 증상이나 징후를 보이지 않아 조기 진단이 어렵고 늦게 진단할 경우 태아를 잃을 수 있어 임산부와 가족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자궁목관 무력증.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정기 산부인과 검진은 필수인데요. 또한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소중한 태아를 살려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초음파를 물론 이제 의사가 환자가 어떤 증상 호소할 때 제깍제깍 잘 봐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과거에 어땠는지 과거력을 물어보고 과거에 본인이 그런 적이 있다고 하면 정확하게 그거를 의사한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른 주수에 진단할 수 있고 수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수술을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환자들이 어떤 증상을 호소할 때 임산부들이 그걸 간과하지 말고 검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그런 수술을 받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온 가족에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가족의 도움이 필수적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수술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